네, 카메라 모듈입니다. 사실 카메라 쪽 하면은 뭐 휴대폰뿐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 시장 얘기 나오면서 그렇죠. 이제 더 확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포트폴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따른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이제 AI라든지 이런 쪽이 당연히 수혜를 받겠지만 보안 쪽도 마찬가지고 가장 직접적으로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카메라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광학 솔루션 부분은 여전히 스마트폰 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삼성이라든지 애플에 대한 신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고부가가 되고 있죠. 카메라에 대한 이런 성능 자체를 굉장히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우리 카메라 이 셔터가 하나가 있었다라면 지금 뭐 4개, 5개까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탑재되는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수익성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납품이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그런 처만 있으면 굉장히 좀 기대가 될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면서 기존의 차량에 카메라가 2대 정도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이제 자율주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8대에서 12대까지 좀 늘어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로 보게 됐을 때 수요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선정한 이유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화전자도 있고 뭐 세코닉스도 있고요. 네. 뭐 삼성전기, 뭐 LG 이노텍 여러 가지들 이제 분야별로 나눠지겠습니다만 흐름들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좀 주목을 받는 기업들은 전부 다 주가가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자화전자 최근에 엄청 강하게 움직였고요. 오늘도 강하네요. 오늘도 강하죠. 오늘도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향 그리고 애플카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 종목으로 엮이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아직 후발로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단은 이런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흐름들은 계속해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 최선호주를 골라보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종목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급등한 종목을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또 그렇다고 너무 밑에 있는 저평가된 종목을 찾자니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슈팅력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저는 위치에너지가 낮은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바로 엠시넥스를 들고 왔는데요.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눌렸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전장량에 대한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요.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고 다만 당기순이익은 이제 4% 늘어나는 부분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전장량 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에 좀 눌림 현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엠시넥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카메라 모듈 쪽에서 엠시넥스가 항상 전장용 관련된 이제 이벤트가 붙었을 때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이거든요. 일단 매출 비중의 15.8%의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좀 납품을 하고 있고 특히나 현대차에서 이번에 2022년에 자율주행 레벨 3를 이제 양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1차 벤더로서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스마트폰 쪽으로 가게 됐을 때 손떨림 보정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제품에 납품이 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납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되고 또 스마트폰 교체 시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실적적인 반등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조금은 편안하게 좀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제 45,000원부터 46,35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바닥을 찍고 다시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느릴 수 있지만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해서 54,000원 라인까지 1차 목표가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런 이제 애플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더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가능하니까 상방은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라인은 42,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눌렸을 때 약간의 횡보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해당 가격 라인에서 지지 나온 다음에 이제 거래량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가 이탈이 됐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희일비 할건 아닙니다만 엠시넥스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이긴 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괜찮을까요? 수급이 그래도 받쳐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수급이 물론 받쳐주는 건 좋은데, 뭐 사실 지금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먼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워낙 시장 자체가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예.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순환매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C넥스 오늘장에서 강보합권 46,8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54,000원으로 손절 라인은 42,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